안녕하세요, 금강연아입니다. 썸네일 때문에 놀라셨나요? 남자분들도 실제로 받는 열펌 기구인데요, 이번 영상은 남자 열펌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와 머리 감아의 문제 때문에 좌우 머리 경계가 심하신 분들과 마르셨는데 머리가 붕 떠 보여서 머리 자체가 커 보이시는 분들이 보면은 좋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분은 윤루트 전 배그 프로게이머 분을 모셨습니다. 윤루트님은 감아가 큰 상태이신데요, 이렇게 가마가 뒤쪽으로 나 있는데 크기까지 큰 상태라면은 머리가 좌우쪽으로 경계가 뚜렷하게 생기게 됩니다. 이렇게 머리를 기르다 보면은 가마 쪽은 힘이 세기 때문에 가마가 있는 쪽이 붕 뜨는 상태가 되고, 앞머리는 내려올수록 힘이 떨어져서 축 가라앉게 되어버려 겉으로 봤을 때는 대두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실제로 윤루트님이 얼굴도 작으시고 목도 얇은 편이신데 이 뒷머리 쪽 때문에 되게 디자인이 많이 아쉽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목된 악의 근원, 이 악의 근원을 교정을 시키고 가마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윤루트님께서는 머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투블럭 높이를 새롭게 교정을 하고 머리 인공가마를 만들어서 앞쪽으로 예쁘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, 그 다음에는 컬을 만들어서 봄 느낌이 날 수 있는 머리 스타일로 변신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우선 윤루트님의 머리를 살펴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관자놀이 쪽 뼈가 더 많이 들어간 편이세요. 그래서 두상 위쪽에 뼈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머리가 더 많이 부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, 이 부분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. 다만 뿌리가 앞쪽으로 자라시는 분이라 머리가 앞쪽으로 뻗는데 이 부분을 교정을 통해서 머리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겠습니다. 틀어진 앞쪽에 머리를 뒤쪽으로 틀어서 원위치를 시켜줄 건데요, 파지를 뒤로 살짝 빼주면서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게 핵심입니다. 특히 펌을 하실 때 이렇게 역방향으로 펌약을 도포하게 되면 머리카락 안쪽까지 펌약을 잘 먹습니다. 이제 인공가마를 만들어줄 건데 가마 쪽에 약 처리를 한 후에 똑같이 파지를 붙여서 가마 위치를 조정을 해줄게요. 그리고 이전 영상부터 보여드렸던 이 습식 파마기계를 쓸 겁니다. 합신전자라는 이 미용기기 회사에서 협찬해준 제품으로 비닐캡 안으로 수증기를 모발 자체를 쪄버려서 수분이 머리 구석구석 침투되어 수분력을 잃지 않고 컬이 탱탱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실제로 고객님분들께 사용했을 때도 다들 만족하셨고요. 그래서 타이머를 잰 다음에 머리를 헹구고 애프터를 한번 볼게요. 이제 어느 정도 머리 베이직이 좀 갖춰졌으니까 바로 파마를 진행할 건데요, 이 마찬가지로 협찬해주신 열펌 기기로 머리에 펌을 해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열펌을 할 때는 일반 펌과 다르게 분무기를 통해서 머리에 물을 묻힌 다음에 파지를 위아래로 두 장 붙여줍니다. 그리고 롯들을 회전을 주고 말아준 다음에 밴딩을 하는 게 기본 작업이고요. 자세한 내용은 합신전자의 직원분들과 함께 알아가 볼 텐데요, 한번 만나러 가보실게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로 쓸 제품의 이제 메인 제품인데요, 합신전자에서 이제 최초로 만든 제품이에요. 남자분들이 일반 펌 말고 이제 열펌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 열펌의 이제 기구인데요, 이 기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이 제품은 이제 저희 합신전자 브랜드의 디지털 열펌 기구요. 저희 대표적인 열펌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특이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줄이 돋보이거든요. 이 줄은 뭐죠? 줄은 이제 열선이라고 그러고요, 한만 로트에 연결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반 펌과는 다르게 로트를 머리 똑같이 말아놓고서 이 줄 하나를 이용해서 로트를 뽑은 다음에 열을 주입을 시키는 방식이에요. 일반 펌과 열펌과 다른 점은 열펌이 일반 펌보다 유지 기간이 더 깁니다. 그리고 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손상이 일반 펌보다는 더 낮지만 디자인은 손을 진짜 많이 타는 게 열펌이에요.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을 이제 설명을 도와드릴 건데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 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오픈식 로트입니다. 일명 오픈로트라고도 많이 불립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오픈로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일반 기본 로트에 이제 물, 이음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압력과 증기로 인해서 약간의 부분적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으로부터
이제 아이콘이 좀 자유롭겠네요. 그렇죠. 훨씬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거죠. 네. 네, 그 자체.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안전한 루트라고 안전하고 편한 무게도 또 어느 정도 절감이 된 네. 그런 작정을 갖고 있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중화를 그냥 바로 보드나요? 문제 없습니다. 와 이게 근데 진짜 좋다. 롯들을 그냥 발로 물로 세척을 해도 좀 문제 없어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화할 때 이 필름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둘러져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도 중화를 해도 이제 문제가 없어서 머리를 풀지 않고 롯들가 말아져 있는 상태에서 중화를 뿌려버리면은 디자이너분들도 쉽게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도 시간이 절감이 되니까 되게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윤루트님의 그 교정이 끝나고 나서 이 열펌 기기로 예쁘게 싱그러운 봄 햇살을 맞은 스타일로 변신시킬 수 있도록 활용해볼게요. 인터뷰를 하고 나서 열펌의 쿨링까지 전부 끝난 상태입니다. 이제 결과물을 보니까 해당 부분만 돌돌 말린 게 보이실 거예요. 이 부분에 롯들을 빼고 손으로 돌돌 말아 핀컬핀을 꼽고 중화제를 뿌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 작업이 일반 펌과 열펌에 대한 차이를 또 보이는 구간이기도 하죠. 이제 머리 커트를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 루트님께서의 시스루 컷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. 특히 머리가 붕 뜨다가 착 가라앉다 보니까 옆이나 앞머리가 엄청 길게 늘어져서 이 부분을 정리를 시켜드렸고 머리도 테이퍼링으로 진행하여 깔끔하게 진행했습니다. 만약에 이 테이퍼링이 뭔지 모르시겠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처음 오셨을 때 머리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. 물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깔끔하지만 좀 더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스타일링을 해볼 건데요.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이 컬 에센스와 포마드 왁스를 섞어주면은 스타일링을 하실 때 세팅감을 더 가져갈 수 있고 윤기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실. 약간의 물도 괜찮아요. 비율은 5:5나 6:4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. 세팅은 뒷머리부터 하면 좋은데요. 사람이 세팅을 하게 되면은 첫 터치 양이 많겠죠. 그러면은 떡질 수 있기 때문에 뒷머리부터 차근차근 정리해가면서 올라가면은 가벼운 느낌으로 떡지지 않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윤루트님 머리를 예쁘게 도와드렸고 오늘 중요하게 사용한 이 헤어라인 열펌 기구들과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협찬을 받았는데 네네. 주신 그 제품 되게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쓸 때마다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설명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. 네. 자 앞으로 우리 많은 고객님들과 여러분들 손님들은 미용실에 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멋진 머리를 만들 것을 뭐 저도 응원하겠고요. 오늘 도움을 주신 저희 합신전자 너무나 감사드리고 승승장구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저도 건강하게 미용실 잘 운영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금빠 안녕. 아 맞다 제가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합신전자에서 이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협찬해 주셨어요. 바로 VG 프로와 스피드 프로인데요. 이 두 제품 전부 다 가온기 제품입니다.